찌개가 완성됐다면 지금부턴 아내가 솜씨를 발휘할 차례. 근데 지금 튀기시는 거 떡이에요, 고기예요? 새송이 버섯요. 새송이 버섯? 예. 그전에 뭐 모르고 반죽을 좀 두껍게 했더니요. 손님들이 그거를 벗겨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얇게 이제 배가지 입혀가지고 튀기게 됐어요. 얇은 튀김옷으로 버섯 특유의 향은 살리고 칠리소스로 새콤함을 더한 새송이 버섯 튀김. 간단해 보이는 나물도 아내만의 비법이 다 있답니다. 비벼 먹기 때문에 다진 양념을 안 넣어요. 다질 수가 있다 보니까 마늘 같은 거 넣으면 너무 자극이 심해서 웬만하면 안 넣어요. 깻잎과 특제 소스의 색다른 만남. 입안 가득 퍼지는 깻잎의 향긋함과 소스의 상큼함은 마성의 맛이라는데요. 깻잎 샐러드라고 하는데 남편이 특제 소스, 마요네즈 특제 소스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개발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이렇게 나간 지가. 인기가 좋더라고요. 남편의 아이디어에 아내의 손맛을 더한 7가지 반찬과 오생나물. 순두부찌개랑 반찬 조합이 완벽하네요.